얘긴데요. 어떤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는 뭐냐면 회사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친목 도모를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. 근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협동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. 어쩌면 낑낑이님은 그게 그냥 김밥 심부름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업무의 처리에 협동, 그렇죠. 협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회사를 위하고 업무를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서포트인 거죠. 아, 그럼요. 그렇죠. 네.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걸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암묵적으로 이해하던 면들이 많았는데요. 결국은 그걸로 갈등이 현재 생겼다면 이건 변화는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성인은 최소한 몇십 년 살아온 방식과 형태가 있어요. 그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사수들이 그 자리에서 불이해한 거 하고 막 옳지 않음을 얘기하고 이거를 바라는 것 또한 상당히 좀 무리한 것일 수 있다. 그러나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방향은 있는 거죠, 사실은. 네.